네, 이번에는요, 키다리 아저씨를 소개하겠습니다. 1년에 1억씩 총 10억 원을 남몰래 기부해왔는데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또 기부를 이어온 사연이 감동적입니다. 배유미 기자가 만났습니다. 이면지에 쓴 손편지와 함께 담긴 성금. 2012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대구 키다리 아저씨의 선물입니다. 총 10억 원이 넘는 돈을 전달하면서도 이름과 직업을 밝히지 않았는데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73살 박묵은 씨입니다. 키다리 보다가 나는 그렇게 오래 작은 금액을 오래 했는 그게 더 내한테 중요한데. 집이 가난해 중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한 설움이 나눔의 계기가 됐습니다. 학교 다닐 적에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라. 그래, 내 같은 사람은 나는 도움을 못 받아봤어요. 그내 같은 사람이 좀 적어졌으면 그거 아픔을 아니까. 별도의 기부금 통장을 만들어 매달 모았는데 지금껏 쓴 통장 수가 20개가 넘습니다. 급료가 나가는 금액의 10%. 급료가 100만 나가면 10만 원이고 1000만 나가면 100만 원을 매월 모읍니다. 어려워도 아예 직원 월급 나간다 생각하고 그걸 뭐 했고. 지난 2014년 정신질환을 앓던 20대 남성이 할아버지가 모은 돈을 길에 뿌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되돌려받지 못한 액수만큼을 그 가족에게 익명으로 기부한 이도 박 씨였습니다. 박 씨는 더 많은 사람이 나눔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자신을 공개했습니다.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.